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HK의 뉴스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유니버스의 신차 발표회를 갖고 내수 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그동안 승용 부문에 비해 다소 미진했던 해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코엑스에서 열린 유니버스 신차 발표회에는 최한영 현대자동차 상용사업 담당 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내외 귀빈 및 국내외 기자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최한영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유니버스 출시로 국내 업체들 간의 제한된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세계 선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여 상용 부문도 글로벌 인류 메이커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니버스는 3년여의 연구개발과 상용 단일차종 개발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인 900억 원이 투자됐으며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에서 차명을 가져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버스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니버스에 독자 개발한 파워텍 엔진을 적용해 동력 성능은 물론 연비를 7% 향상시켰으며 배기가스 규제 기준인 유로4와 유로5를 만족시켜 향후 수출에도 문제가 없게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유니버스를 2010년까지 국내 만여 대, 수출 만 천여 대등총 2만 천여 대를 누적 판매할 계획입니다.